스탠포드에서 제공하는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보죠. 열 번째 강의이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CNN에 대한 기본적인 복습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결과들도 좀 나와 있네요. 이게 2000몇 년도 건지 모르겠네요. 모르겠지만은 CPU 그러니까 컴퓨팅 자원을 적게 먹으면 동그라미가 있었고 많이 먹으면 많고 크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구글넷, 이넷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아주 CPU 그러니까 CPU란다 컴퓨팅 자원을 적게 먹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죠. 인셉션 V3에도 좋고 그죠? 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바닐라 뉴럴 네트워크. 요런 형식, 그냥 FC를 말합니다. 입력과 출력, 이렇게 원 투 원. 그런데 리커런트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를 보고 거기 적절한 캡션을 다는 거. 그래 이미지죠. 이미지 캡셔닝. 사진을 보고 사진에 적절한 그 캡션을 다는 거죠. 아, 이거는 지금 농부가 무엇을 뭐 밭을 뭐 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해내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개가 입력되어서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센티멘트 그러니까 요즘 지금 이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선이죠. 대선을 해서 각 언론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지 비우호적인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넣게 되면 우호도 점수가 땅땅땅땅 떨어져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many to many 입력도 여러 개고 출력도 여러 개 번역 같은 경우 그죠? 머신 트랜스레이션이고 many to many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NN에 동작하는 걸 좀 비디오로 좀 보이는 게 있는데 그림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좀 헷갈리기에 좀 쉬운 그림이죠. 네. 그 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스테이트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던져주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용도가 두 군데로 쓰이는 거죠. Y를 우리가 추정하는 값으로도 날아가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단계에 또 넘겨주고 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F의 함수죠. F의 W에 의한 함수 파라미터죠.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식을 이제 풀어 쓴 것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이 식입니다. 10H를 썼죠. 10H를 쓸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고 이래 쓸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10H입니다. 이 개념은 제가 잘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은 10 곱하기 1이었죠. 맞나? 그죠? 보면은 넘기는 게 HS 10 곱하기 1짜리 그죠? 벡터를 다음 단계에 넘기고 하는데 얘가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계산이 새로 된다는 거였죠. 계산이 새로 되는 이유는 X값이 새로 나오기 때문이죠. 이 X값이 바뀌니까. 웨이트는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WH나 WY나 WX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데 바뀌는 거는 XT가 바뀌고 XT가 바뀌니까 HT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HT가 바뀌니까 YT도 바뀌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넘기는 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거. 요 그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인풋셋, CNN, RN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CNN의 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X1이 들어가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는데 H0도 들어와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는데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하나는 H1으로 보내고 하나는 Y로 보내는 거죠. 계산을 해서 계산식이 요 식이었잖아요. 이 식대로 두 개를 얘는 H 이전의 H에서 넘은 거고 얘는
XS 들어온 거고 이 두 개를 합친 다음에 HT가 나오죠. 나오는 것이 HT를 구하는 것이 이겁니다. 구한 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보내고 하나는 위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위로 보내는 건 지금은 안 나와 있네요. 옆으로 보내는 겁니다. 옆으로 보내고 X값이 계속 바뀌니까 결국 넘기는 값들이 한 단계 지날 때마다 계속 바뀌게 되죠. 이거 끝없이 이어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길이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정하는지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제 웨이트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웨이트는 변하지 않는다. 웨이트는 두 종류입니다. H0에 적용될 그런 H0, H1, H2, H스테이트였죠. HS라고 표현했던 거. 그러니까 HS에 적용될 10 곱하기 1짜리 이 리스트에 적용될 웨이트와 그죠? 그 웨이트는 지금 4 곱하기 10으로 만들어놨었죠.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지금 검토는 안 했어요. 바로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딱 맞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 이 값을 넘기기 위해서 이 값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이 HS가 HT입니다. HT를 그냥 H 스테이트로 제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HT라고 적어놨네. H 스테이트. HT라고 해도 되고 H 스테이트라고도 해도 되고 두 개를 구해서 한 번을 구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한 다음에 두 군데 보낸다는 거, 그죠? 다음 단계로 넘겨주고 또 Y를 구하기 위한 WY 결합해서 Y를 구하는데 또 이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웨이트는 여기 두 종류다. 하나는 여기에 적용될 웨이트고 하나는 여기에 적용될 웨이트.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값이 나오면은 그 녀석을 다음 단계 보내주고 또 하나는 위로 보내가지고 Y를 구하고. 여기 그림을 Y를 여기다 붙여놨는데 굳이 뭐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놔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값을 보낸다는 거죠. 보내는 게 정확히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다 붙이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H1 값을 보내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H1을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H1이 있고 Y를 보내고 이 H1이 다시 다음 단계의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다음 단계 치고 넘어가서 X2와 H1을 이용해서 이걸 또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many to many 아시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Y3가 나온 다음에는 이 Y 로스를 계산하는 그림은 아쉽게도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hello라고 하는 그림으로서 한번 또 얘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